아니 결혼하면 반지 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? 나는 반지를 끼면 일이 안 되는 체질이라니까요. 걸리적거려서요. 매일 저렇게 새로운 소재 개발해서 싸우시기도 참 쉽지 않으실 텐데. 엄마 또 뭔데? 어? 들어봐요. 너무 촌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? 나는 그 세상에서 제일 촌스러운 게 커플링이더라. 아 지들끼리 사랑하면 했지 똑같은 반지 끼고 알아주십시오 하는 것 같고. 아 이상해.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는 게 창피하니까 티를 안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? 결혼했어도 싱글인 것처럼 보이게? 아니 이 양반이 왜 생사람 잡고 난리야? 나는요 반지를 못 끼는 체질이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체질이 어디 있냐고요. 내 체질이 그런데 그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? 남자가 이해심도 없이 지금 여기서 이해심 얘기가 왜 나옵니까? 자기가 이상하게 굴면서. 어머 어머? 아니 반지 하나 안 낀다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? 뭐가 이상한데? 과연 저게 회사 복도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싸울 일일까요? 본인들은 심각하잖아. 내가 볼 때 저 양반들 10년 내로 결혼 못한다고 봐. 늙어서 기운 다 빠져야지 갈까 말까 할걸. 아 정말. 어머 회장님. 아버지, 난 그래도 네가 가엾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내 형 전체 할머니 돈으로 드라마를 제작했다는 게 사실이냐? 아니지, 아니겠지. 그 네 형이 뭔가 잘못 알고 말하는 거겠지? 사실입니다. 네 놈이 애비 등에 비수를 꽂아! 제 형에게 복수하고 싶어하는 그 여자를 도와주고 싶었을 뿐입니다. 그게 애비한테 비수를 꽂는 거라는 걸 몰라! 오늘부터는 집에 들어올 거 없다. 넌 이제부터는 내 자식이 아니야. 이 대표 그럼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고? 진진아, 오늘 못 오실 거라고 하셨잖아요. 이엔지를 찍어서 오래 걸리지? 아, 저 감독님 빨리 찍으셔서 12시 전에 끝날 것 같아요. 좀 전에 회사로 회장님 오셨었어. 너 이 드라마 누가 제작하는지 아니? 대표님이셔. 너 부담 가질까봐 비밀로 하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넌 알아야 할 것 같아서. 회장님 그거 아시고 격노하셔서 오셨었어. 회장님 이젠 대표님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고 가셨다. 여보 그만 좀 드세요. 너무 많이 드셨어요. 하수방. 네, 아버님.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. 내 큰놈 공부 잘했어. 과목마다 따로 과외 선생을 붙여줬거든. 그래서 인류대학 나오고 미국 유학 가서 경영학 박사 학위까지 받아온 놈이야. 네. 그래. 장래 말이 맞을지도 몰라.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. 인간이 먼저 돼야 하는데. 그놈 애비가 무서워서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하고 회사 들어와서 일하라고 하면 일하고 결혼하라고 하면 결혼하고 입안에 혀처럼 설설 기면서 내 눈치만 봤어. 오늘 그놈 구속되기 전에 뭐라고 한 줄 아나?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노름으로라도 풀어야 했대. 그만드려, 하서방. 아닙니다. 아버님 드시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좀 주무세요. 윤서야? 네. 네 놈 하나다. 애비 눈치 안 보고 지 주관대로 사는 놈은 네 놈 하나야. 하서방. 예, 아버님. 그래. 대학 안 가도 돼. 네 주관대로 살아봐.
아유, 고생했어, 하서방. 아닙니다, 어머님. 아버님 속상해하시는데 당연히 그래야죠. 아휴, 어쨌든 네 큰 오빠 때문에 네 아버지 하서방 진가를 아시게 된 것 같으니 다행이다. 저 집에 가봐야 되는데 엄마. 아침에 아버님 진지도 차려드려야 되고. 아버지 새벽에 일본 출장 가셔야 하니 배웅 좀 해드리라니까. 아이, 그렇게 해요, 윤서 씨. 아침은 아줌마더러 준비하라고 해서 싸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아버님 드리면 되잖니. 알겠습니다, 어머님. 고단하실 텐데 어서 내려가서 쉬세요. 아우, 나도 좀 지치네. 그래, 그럼 잘 드시오. 예. 내려가세요. 응. 와, 내가 윤서 씨 방에 다 와보네요. 왜요? 여기서 매일 동아 씨가 오나 안 오나 기다렸었어요. 그 방에 내가 들어와 있다니까 신기하다. 저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면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. 우린 조금씩 더 많이 행복해지는데 진진 씨랑 강석 씨는 조금씩 더 괴로우실 테니 어떡해요 정말. 왜 회사로 와? 촬영 끝났으면 집에 와서 쉬지. 혹시나 해서 와봤어요. 나가자. 데려다 줄 테니까. 만약에 아주 아주 오래 시간이 흘러서요 어른들이 다 세상 뜨시고 우리도 좀 늙었을 때 그때도 대표님 혼자시면 저하고 결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? 아주 아주 나중이에요. 그럴게. 아주 아주 먼 훗날이든 내일이든 네가 하자고 하면 할게. 결혼. 미안해. 떠나주지 못해서 괜찮아. 네가 왜 떠날 수 없는지 잘 아니까. 그래도 고맙다. 아주 나중이라도 나와 결혼해주겠다고 해줘서. 안 주무세요? 가서 자. 네 아버지 밤새 술 드실 모양이다. 내려가서 대작 좀 해드려라. 제가 지금 곱게 보이시겠어요? 애지 중지하던 강숙의 놈을 잃게 만든 제가요. 엄마는 이제 한시름 놓았다. 이제 강석이한테 회사 물려주시겠다는 말씀은 다시는 하지 않을 거 아니냐.
나 때문에 아버지한테도 버려진 사람이야. 언젠가는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했어. 잘했어, 진지다. 언니, 이제 마음이 놓여.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려고요. 아버지가 결국 널 버리신 거니? 네. 오늘부터는 자식이 아니라고 하시네요. 결국 네 아버지 다 잃게 되시는구나.